후덕님, 제이워키님, DJ 약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깎고, 자, 요 녀석이 지금 딴 데를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불안한데, 자, 바꾸고, 자, 요걸로, 자, 이렇게 진영을 바꾸고 쏘고, 자, 사기를 일단 마이너스 11, 그리고 자, 행동력이 없으니까 일단 대기. 자, 요 녀석들은 지금 딱히 뭐 근처에 적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열을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보자. 자, 요 녀석은 사기가 아직 만땅이니까 요 상태에서 자, 탄약이 다 떨어졌나 보구나. 자, 일반 사격. 네. 아, 디스크 스테이션에 수록됐던 게임. 아,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정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뭐 뿌요뿌요라던가 뭐 그런거랑 같이. 자, 다시 한번. 자, 쏘고. 그나저나 진짜 이 게임은 취향 많이 타겠다. 뭔가 이 당시에는 요런식의 삼국지라던가 막 그런 게임 되게 많았었잖아요.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뭐 삼국지라던가 우리나라에는 또 그 뭐였더라?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아, 네, 정계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사격 한번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식의 게임이 많았는데 이게 시기가 가면 갈수록 뭔가 좀 귀엽고 좀 아기자기한? 막 그런 걸 찾는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요거는 약간 좀 갈릴 수밖에 없겠네. 자, 일단 진영을 바꾸면은 또 공격을 못하니까 자, 요 상태로 백병전을 일단 하겠습니다. 근데 이 AP를 남긴 채로 턴을 종료하면은 뭔가 이점이 있나? 다음 턴에 그걸 더 쓸 수 있다던가 뭐 뭔가 이점이 있으면은 남긴 상태로 그냥 종료를 하겠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네요. 자, 이 상태로 올라갑시다. 네, 스피리추얼 소울도 나름 재밌었던. 자, 일단 턴 종료. 네, 이 회사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장이 과도한 코스프레 질. 어떤 코스프레를 했길래요? 뭔가 대중적으로 비호감을 샀나? 네. 아, AP를 남긴 상태로 적이 공격 범위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사격? 아, 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고전 게임 카테고리에서 방송을 하면은 참 좋은 점이 아무리 매니악한 게임이라도 뭔가 한두 명 이상쯤은 전문가 분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인터넷에서 얻기 힘든 정보라던가 뭐 좀 특이한 정보?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 점이 참 좋단 말이죠. 자,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캐릭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자, 적군의 사격. 자, 적군의 사기가 완전 없는 상태라서 거의 데미지가 안 들어오다시피 하네요. 자, 지금 턴이 몇 턴째 지근데? 자, 턴을 어떻게 보나? 이렇게 볼 수 있나? 아, 9턴, 오케이. 자, 일단 대충 알았고. 파란 손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자, 요거로 바꾸고, 백병전. 근데 그 AP를 남긴 상태로 뭔가 대열 같은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사격을 하는 건가요? 자, 일단 잡았고. 잠깐, 여기 들어가면 뭐 있나? 타겟. 라울병. 저기다! 적부대가 읍! 좋았어, 돌진이다! 끝인가? 이러면 끝나? 뭐시라! 또 다른 적부대가 있다고!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이대로 가다간! 성을 함락한 적부대가 협공에 들어올 게 뻔한데! 적들이 성을 공격당해서 동요하고 있다! 이럴 때 단숨에 처부수자! 저렇게 하면 사기가 막 떨어지나 보구나. 오케이. 저 왼쪽에 따로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였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사격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백병전이나 주구장창 해가지고 그냥 뚜껑 패면 되겠네. 자, 일단은 일단 가서
요 상태에서 냉겨놓으면은 알아서 싸우겠지? 울보소 천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까 말했던 애는 주인공이 아니긴 한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주인공도 노란 머리였던 것 같은데? 자, 백병전. 자, 이제 뚜껑 해주면 되겠죠? 네. 아, 왕자예요? 왕인 줄 알았는데 왕자구나. 저는 뭔가 왕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나이에 왕위를 물려받은 뭐 그런 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은가 보구나. 자, 바꾸고. 자, 뒤로. 자, 뒤에서 치면 아마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겠죠? 네. 아, 유학으로 납치당한 왕자? 설정이 좀 이상한데? 자, 방금 데미지 400. 자, 데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네요. 자, 981. 자, 사기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백병전. 이 상대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때리면은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적군의 공격력도 떨어지고. 자, 때리고. 이 뭔가 HP라던가 MP 막 그런 거 말고 사기라던가 막 그런 것도 신경쓰게 해놓은 게 좀 특이하긴 하네. 자, 정면에서 공격. 잠깐만 얘네 HP가 얼마 없었네? 아, HP가 아니고 병수. 잠깐만, 이거 설마 누구 죽으면 안되나? 자, 패배 조건. 괴멸. 자, 여기서는 혹시 누군가 죽으면은 그냥 바로 게임 오버를 당하나요? 아니면은 그 캐릭터는 다음부터 이제 못 쓴다거나 뭐 혹시 그런 거 있나요? 자, 이거 불안하니까 이 대열 바꾼 다음에. 아, 잠깐만, 일단 도망가자. 불안하다. 자, 도망가서. 자, 이쪽으로. 자, 그리고 보자. 여기 있던 애들은 들어갔네요 이제. 자, 턴 종료. 자, 일단 적군의 턴. 어우, 따라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이제 적군이 거의 뭐 전멸되기 직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냥 두 번 정도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어. 김오금님, 오리오님 어서오세요. 자, 역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튜토리얼의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그렇게 심하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요렇게 넘어왔고. 자, 끝. 자, 아, 튜토리얼. 오케이. 우앗!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이렇게 강하다니, 이게 바로 놈들의 실력. 후퇴하라. 너무 쫓아하지 말도록. 후, 생각보단 쉬운걸. 네. 아, 첫 판 깨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요? 에이, 설마. 그건 좀 과장이 섞여 있겠죠. 자, 그럭저럭 류저스 녀석도 끝장내 모양이군. 그건 그렇고 에스크 쪽은 잘 되어가는 걸까? 자, 스테이지 클리어. 뭔가 진짜 데빌포스에 비하면은 되게 그래픽이 깔끔한 느낌이다. 자, 월명력 216년 1월 27일 11시 쿼다 왕국의 수도 콰이러스 쿼다성의 집무실이라고 하네요. 네. 아, 이 일이요? 일도 이렇게 되고 해서 배아의 의견은 군을 예전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십니다만. 에디우스, 얜 누구지? 배아께서 보낸 사자라 해서 만났는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다니. 이미 한번 지시한 군령을 재차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쿼다가 지더라도 말입니까? 사관들을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사태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걸 봐주십시오. 아, 얘가 주인공의 형 에디우스. 오케이. 이럴수가, 이 보고가 사실입니까? 무능한 자들을 기용한다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지요. 그건 군사면에서나 정치면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 그렇지요. 아무래도 당신 말씀이 맞는 것 같군요. 푸곰돌이님 어서오세요. 자, 이리하여 쿼다군은
에스크 건블레이드의 계획대로 지금은 고인이 된 시시스 왕의 전성기 시절과 마찬가지로 군을 재편성하였다. 에스크는 참모의 지위를 얻었고 이로써 커다군의 신체제가 확립된 것이다. 뭔가 처음부터 되게 급전개인데? 자, 월명력 216년 1월 28일, 자 다음 날이죠. 제2군진영, 라울, 쿼다가 아니고 라울 쪽 여긴. 네, 부활의 김태원 씨를 닮았다고요? 그래요? 자, 시불, 마치 욕같은 이름이네요. 카카, 뭐지? 벨치성이 적의 공격을 받아서 함락된 모양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유감스럽지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성주인 호이엔스에게서 어제부터 연락이 두절된 걸 보면 경계병들에게서도 같은 보고가 들어있습니다. 호이엔스가 좀 더 버텨줄 거라 생각했는데. 여하튼 이제부터 보급 같은 거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군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자, 벨치성이 공략당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라울은 동부 방면군 제2군에 이어서 북부 방면군 제5군에 동원을 요청했다. 쿼달 공격할 때 북부 방면군에 가세하면 군력의 차이는 결정적이 되며 쿼달의 승산 사라진다. 그러나 동부 방면군의 사령관 네유프 우다이와 북부 방면군의 사령관 노러드 블럭헨은 사이가 안 좋아 제5군의 움직임은 둔한 상태였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쿼달 재상 에디우스는 에스크에게 협력을 요청, 북부 방면군의 무력화를 모색했다. 자, 두 종류의 군이 합쳐지기 전에 먼저 각기 격파한다. 뭐 요런 전략인가 봐요. 자, 제2장 활용의 강림. 자, 같은 시간 28일 21시 30분 쿼다 왕국. 아, 시불이 안 써지는구나 채팅창에. 그러니까 라울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제2군뿐만 아니라 제5군까지 동원할 것 같습니다. 쿼다의 전력으로는 라울의 제2군을 상대하기도 벅찰텐데 아무리 쿼다군 병사가 강하다 해도 승패를 판가름하는 건 병사의 숫자일 테니.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정보가 있습니다. 재밌는 정보라니 그게 뭐지? 제2군의 사령 네유프 우다이하고 제5군 사령 노러드 블럭헨은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지요. 아니, 그보단 노러드가 일방적으로 네유프를 싫어하고 있다는 게 옳은 얘기일지도. 럭키 가인님 어서세요?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할 순 없을까 해서요. 네. 시불이라고 하지 말고 띠불이라고 하라고요? 이런 띠불. 그렇군요. 그거 써먹을 만한데.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사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런지. 어려운 문제로군. 자, 팔티아 실례합니다. 아니, 어쩐 일입니까? 왕자, 아니 폐하를 모시는 그대가 차를. 죄송합니다. 이쪽의 시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에요. 그런 아이한테 차 심부름을 시켜봤자 기쁜 마음으로 차를 내올 것 같지 않길래 제가 대신 차를 내왔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 고맙게 받아두도록 하지요. 하긴 갑작스레 이유 없는 짜증을 내는 애들이 꼭 있단 말이야. 남자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면서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이를 농땡이치기도 할걸. 잘 알고 계시네요. 원래 막자랐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에디우스 경, 무슨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크크크. 팔티아와 농땡이 부리는 시녀의 애를 참고로 우리 쪽에서도 노러드 놈이 농땡이 부리도록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요. 뭔가 방금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간질할 계략을 생각했나 보네요. 자, 용기병이란 말을 탄 채로 사용 가능한 화기류를 자, 글이 잘렸나 보네. 화기류를 사용하는 경기병이다. 신병기인 척탄의 사용으로 적병의 혼란을 시켜 몰아넣어 화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중기병에 견줄만한 돌격력을 갖춘 최강의 부대가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런 장비의 특수성, 마술이나 화기의 조제를 위해. 자, 이거 자, 대충 뭐 용기병이 있긴 있는데 병력이 적다 뭐 그런 말인가 보네요.
네, 말을 탄 소총병. 자, 군사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만하고 최신식 장비. 자, 그렇다고 하네요. 자, 스테이지 2. 작전 개요. 북부 방면의 도움으로 집결지로 향하는 각 제후의 군세를 회피. 적의 병참 기지를 습격하라. 자, 승리 조건. 병참 시설 전부 습격한다. 패배 조건. 용기병 부대 괴멸. 아, 적이 용기병을 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자, 요번 턴의 턴제는 22턴이네요. 망버님 어서세요. 자, 이 작전은 제5군의 적의 제5군의 움직임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태지도록 하는 구실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노런스 사령과 교섭은 게르다시에겐 성가신 역할이긴 하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가 용기병 맞아요. 자, 게르다. 얘는 뭔가 장교인가? 자, 그 후로도 본국과의 연락 정보 수집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움직여주십시오. 구름부릉님 어서세요. 네, 저거 한기로 모든 건물을 부수면 돼요. 한기로? 자, 잘 말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작전이 되겠군요. 벼랑간 내력도 모르는 사람을 총참모로 앉히길래 괜찮을까 걱정했었는데 그 사람도 상당히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와 연락 그리고 기동력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용한 작전은 없을 겁니다. 약간 좀 무모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이거? 자, 옛날부터 시시스님의 생각에도 있던 겁니다. 오리온 상어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마 얘네 둘이 그 공성병기를 뭔가 조정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은 시작을 해봐야겠는데. 자, 그 사람은 싫어하십니까? 자, 꼭 싫다고 할 것까진 없지만, 자, 게르다랑 아까 그 녀석이랑은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자, 눈매가 기분 나빠서요. 그렇긴 하지. 자, 일단, 자, 설마 요거 하나가 단가? 자, 일단 맵을 쭉 봅시다. 자, 각종 타겟이 보이고 적군도 있고. 자, 진짜로 하나가 단가 본데. 뭐야 이거? 요걸로 다 부시라 그건데.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활용의 강림. 병참시설 전부 습격한다 라고 하는데. 자, 일단 그러면은 적군이 이쪽에 있으니까, 네, 최대한 게릴라식으로. 자, 적군이 여기 있으니까 일단 위쪽 거부터 좀 부수고. 자, 여기가 4개. 여기도 적군이 있네. AM1017님 어서세요. 센트님 어서세요. 자, 이쪽 거를 먼저 부수는 게 낫겠죠? 일단 적군이 없는 곳으로. 자, 이쪽으로 가자. 근데 기동력이 좋다. 뭔가 기동력이 되게 좋은데요, 이거? 아이고. 자, 일단 턴 종료.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일단 라울의 턴. 그러고 보니까 이 애프터 데빌 포스는 스테이지가 몇 가지 있나요? 뭔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 또 스테이지가 몇 가지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 자, 쭉 가서. 아, 기병이라서. 자, 이쪽 거 좀 때려 부시고. 자, 얘네가 올라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네. 확실히 행동력이 높으면은 참 알아서 잘 큰단 말이지. 용의 기사 할 때도 행동력이 높은 애들이 되게 잘 컸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요거부터. 여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나? 아, 미완성이라고요? 오케이. 자, 가기만 하면 알아서 부수네. 대장님, 연기가 납니다. 연기라고? 제 18병참기지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서둘러 병참기지로 향하라. 넷! 아, 만들다가 말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실스테이지까지밖에. 네, 위에 건물부터. 그러니까 최대한 그 이동력을 살려가지고 여기 거를 부순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면서 요거 부수고, 그 다음 삥 돌아가고, 막 요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하려나 보구나. 달키님 어서세요? 네. 아, 컴파일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는 이미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컴파이 근데 지금은 망하지 않았나요? 계속 뭐 하고 있나?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가 그나마 좀 멀겠지, 적군에게서? 자, 일단 요거 부수고. 자, 그 다음 턴 종료. 아, 근데 아,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자, 일단 세이브하고. 자, 턴 종료. 네. 아, 만화책이랑 라노벨? 그래요? 그런 것도 네요? 성격장애님 어서세요? 거다운 놈들! 이런 곳까지 쳐들어와 있었단 말인가? 자, 잠깐만. 이거 망했다. 자, 이런 못 나가잖아. 네, 컴파일 자체는 망하고 IP는 다른 회사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나갈 수가 없지 않나? 야, 이럴 수가. 자, 망했네요. 일단 싸워도 뭐 하나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요게 어디에 세이브한 거였지? 앤 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 이런 젠장.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 참. 그래도 일단 두 턴까지밖에 안 갔으니까, 자, 빠르게 다시 가볼게요. 자, 여기서도 누르고 있으면 빨리 가나? 자, 환경 설정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 자, 여기서 환경 설정. 이동 속도, 고속. 데모 속도는 뭐지? 이거는 그 전투 애니메이션인가? 자, 요것도 고속. 요렇게 하면 좀 아까까지 빨리 가겠지? 오케이. 요게 훨씬 낫다. 자, 턴 종료하고. 미리그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나쁠 게 없는데. 참, 막 하다가 요렇게 실수를 했네요. 자, 여기서 일단, 자, 그니까 여기서 요걸 부수지 말고 이 행동력을 살려서 최대한 더 가고 요 둘을 먼저 부순 다음에 이걸 부수면서 밑으로 내려가라 그거죠? 자, 여기서 일단, 근데 거리가 요걸 부순 다음에 요걸 치는 게 딱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아닌가? 모르겠다.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요렇게 하고 턴 종료하고. 몬테크리스토님 어서오세요.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애프터 데빌포스라고 하는 데빌포스의 후속작인데, 데빌포스 때 보던 이름이 거의 뭐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도 등장을 안 해가지고 이게 후속작인지 뭔지 뭐 다른 게임인지, 거기다 게임 방식도 다 다르고. 자, 뭐 아무튼 뭐 연관성이 세계관 같은 거 말고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쭉 넘기고. 자, 여기서는 일단 위쪽 거를 부수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점점 빠지면서 부수면은 뭐 어떻게 되겠죠? 자, 요거 부수고. 자, 여기서 턴 종료하고. 아니요, 이따가 공포게임 할 거예요. 잠깐만, 내 생각이랑 좀 다르다. 카즈마시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위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얘네가 이 위로 요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일로 이렇게 와버렸네? 잠깐만, 이러면 또 둘러싸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어디 보자. 일단 일로 가면 아마 둘러싸일 테고. 아, 공포게임은 스쿠테라고 하는 그 아케미탄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을 만든 데서 후속으로 만든 뭐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위치를 좀 다르게 잡아보자. 뭐 여기를 잡는다거나. 자, 일로 가고 요 상태에서 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적군들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나 좀 보기 위해서. 자, 요렇게 가고. 네, 둘러싸이면은 그 모양. 아, 아, 대열을 바꾸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요? 어, 그렇구나. 아까 그 대열 중에 그 포위됐을 때 쓰는 대열, 그게 있었는데, 어, 그걸 쓰면은 그런 기능도 생기는군요. 신기하다. 어, 복면가나님, 쿠린낙스님, 어, 너냐 저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자, 일단 그래도 요번에 위치는 완벽했네. 자, 어, 요번에 되게 완벽했다. 자, 라울의 턴. 자, 이렇게 맞지도 않고, 어, 어우. 자, 거기다 사격까지. 어, 아니구나. 사격을 당한 거구나, 내가. 사격을 한 건 줄 알았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뭐 완벽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남은 거는 이 왼쪽 기지 요 네 개를 파괴해야 되는데, 얘네를 어떻게 해야 따돌리면서 일로 갈 수 있을까? 얘네를 일로 오게 한 다음에 일로, 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일단 내려가자. 자, 기동력이 높으니까 얘네가 뭐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자, 턴 종료하고. 네, 툼레이더 1이요? 어... 1이면은 되게 오래됐으니까. 1이 언제 나왔지 근데? 웨스트포넨테님 어서오세요. 표준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이쪽으로, 아냐아냐, 이쪽으로 몰면은 얘네랑 얘네한테 양쪽에서 막힐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뭔가 좀 나을 것 같아.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 아래로. 오케이. 자, 이쪽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아, 96년. 네, 제가 기억하는 게 아마 툼레이더 1이 나왔을 때가 그 한참 레인보우 6 나오고 그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막 레인보우 6 확장팩 그 로그스피어였나? 뭐 아무튼 그런 거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고전 아닐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고. 아, 거리가 멀어지면 또 안 따라온다고요? 어, 그렇구나. 어, 그러면은 그 한참 막 따돌린 다음에, 어, 그렇게 그냥 아예 가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이럴 수가. 어째서 거다운이 이런 곳에 있지. 뒤를 쫓아라. 녀석들을 절대로 살려보내선 안 된다, 라고 하네요. 어, 피디제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닿는 애가 있었네? 아, 96년. 툼레이더 1이라, 어, 신청하시려고 그러나? 자, 일단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자, 적군, 잠깐만,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이 나무를, 어,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유인을 할까? 자, 좀 위로. 자, 여기서 턴 종료. 네, 아, 레인보우랑 스타만 하던 시절. 네, 미스티 같이요. 안되겠습니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약한 소리 집어치워라. 상대는 고작해야 한계 부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린 기병이 없습니다. 에잇, 할 수 없이 병참 기지로 향하라. 넷. 어, 어, 돌아가나봐. 어, 잠깐만, 이러면 안되지.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자, 따돌릴라 그랬는데 병참 기지로 돌아가네요. 자, 이러면 조금 곤란해지는데 내가. 자, 이거 따라갈 수 있을라나? 네, 부두 그래픽 카드 달고 피파 97하고 툼레이더 하던 시절. 어허. 자, 얘는 근데 저 다 부셔진 병참 기지를 왜 지키고 있는 걸까? 어, 또 가까이 오니까 오네. 먼 애들은 병참 기지를 지키러 가고, 어, 가까이 있는 애들은 오고 그러네. 자, 일단 여기서는
여기를 가면 분명 얘네 둘한테 갇힐 테니까 일단 요거부터. 넌 나의 노예찍님, 또 다른 과거님, 토제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